오전 7시. 성창민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업무가 시작되기 전 늘 회사 내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회사 내 피트니스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출근 전에 운동하고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오니까 편하기도 하고 운동도 자기관리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이 다가오자 직장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성창민 씨. 회사에서 창민 씨가 맡고 있는 업무는 외국과의 거래입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성 제품을 수출하는 일 모두 창민 씨의 손을 거치는데요. 이곳에서는 문구용 잉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더 넓은 공장이 필요했던 기업은 지난 2017년 이곳 시화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떤 그 산업단지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모든 공장이 공장 같지 않은 좀 더 그 아주 스마트하고 인프라를 좀 잘 갖춰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창민 씨가 회사를 나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창민 씨를 따라간 곳에는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바로 산업단지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공용 자전거인데요. 공단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많이 마주치진 않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래도 몇몇 분들 자전거 타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이날 창민 씨가 선택한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는 회사 인근 곰솔 누리숲입니다. 4km에 이르는 긴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해 산업단지를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창민 씨처럼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어플만 설치하면 산업단지 내 어디서든 쉽게 이용 가능해 업무용으로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일 때문에 근처 사업체에 방문할 때 걸어가거나 차로 가기 애매한 거리를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